북한 전술핵 위협 등을 반영한 전방기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실드가 사전 단계인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오는 8일까지 나흘간 북한 탄도탄 동향 등을 억제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13일부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도심 건물을 공격하는 드론. 병력이 출동하는 동안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지난해 8월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입니다. 반격 전 북한의 국지전을 최대한 막아내는 과정입니다.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된 이후 한미의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소규모 공격에도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이 전략 무기를 먼저 쓰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쪽으로 훈련 개념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고요.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억제의 노력을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운용하는 위기 관리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전면전 동향 관측보다는 북한 탄도탄 징후 포착과 상황 분석 관리가 우선입니다. 당장 B-52 전폭기와 A-10기 등 공중전력을 띄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압박했습니다. 주일 미군과 호주, 일본 정찰기도 한반도 주변에서 감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We're focused on readiness, we're focused on deterrence, and we're focused on ensuring that, again, Kim Jong-un doesn't take risks that go way beyond his capacity. 그래도 움직임이 계속되면 13일 원점 타격을 필두로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선제 타격이 곧 방어라는 구상은 일본 반격 능력 정당화에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